네, 토종 이코노미스 이 커머스 기업 중에 하나죠. 지금 11번가가 매각설에 휩싸였습니다. 자, 인수자로는 홍콩의 큐텐이 꼽히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최근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큐텐이 11번가 인수를 위한 실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큐텐이 11번가 최대 주주인 SK 스퀘어 측에 이 인수 의향을 좀 밝혔고, 또 수개월간 조율 끝에 결국 큐텐이 실사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양측 모두 공식적으로는 어떤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11번가의 기업 가치나 또 거래 방식 등에 대해서 좀 조율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입장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것 같고요. 자, 11번가는 국내 이커머스 기업 중에 매각되지 않은 몇안 되는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정말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을 겪고 있는데요. 우선 옥션과 지마켓이 이베이를 거쳐서 지난 2021년에 이마트에 인수가 됐고요. 네. 또 큐텐은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 쇼핑을 좀 연달아서 인수를 하면서 팀의 파크를 품었다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주로 좀 대형사들이 중소형사들을 인수하면서 좀 시장 파이를 나눠 갖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형사들의 경쟁 구도 속에 어느 정도 파이를 지금 11번가가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자, 이번에 매각설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11번가의 성장 과정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11번가는 2018년에 SK 플래닛에서 분사를 하면서 5천억 원의 자금을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5년 내에 앞으로 우리가 상장을 하겠다,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인수합병보다는 좀 상장의 무게를 두던 곳이었는데요. 그때 근데 투자를 유치하면서 약속한 기한이 올해 9월까지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2018년에 맞습니다. 5천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조건이 5년 뒤 안에 상장이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안 됐군요. 네, 그래서 지난달까지였는데 이미 약정 기한은 좀 끝난 상황입니다. 이 당시 투자 유치에 참여한 곳들을 보면 뭐 국민연금이나 새마을금고 또 사모펀드 같이 좀 이런 기관들이 투자금을 댔는데요. 이 약정 기한이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좀 압박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11번가가 상장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게 그동안 이제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여러 번 상장에 도전을 했지만 계속 고배를 마셨고, 또 네. 작년부터 이 이커머스 플랫폼 업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거품이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뭐 마켓컬리나 오아시스 마켓, 쓱닷컴 같은 이렇게 상장을 추진하던 이커머스 기업들이 또 잠정적으로 지금 상장을 좀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장도 어렵고 하다 보니 결국 최종적으로는 매각으로 좀 선회할 수밖에 없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11번가가 상장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장도 좋지 않고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상장보다는 매각을 택하게 됐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의 기업 가치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나요? 현재 좀 시장에서 보는 11번가의 기업 가치는 한 1조 원 안팎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번가가 매출 7,890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이 1,515억 원, 당기 순손실이 1,038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좀 실적도 잘 나오지 않고 있는 데다 좀 국내외 경영 환경이 지금 좋지가 않아서 이커머스 플랫폼의 투자 매력도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11번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상황일 수가 있는 게 네. 그 2018년에 5천억 원 규모 투자 유치를 하면서 당시에 인정받았던 기업 가치가 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불과 5, 6년 만에 좀 기업 가치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좀 떨어진 거여서 네, 11번가 되게 아쉽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헐값 매각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겠고요. 또 11번가에 투자했던 그 재무적 투자자들도 당시 투입했던 그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좀 여러모로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 근데 시장에서도 큐텐이 인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가능성만 제기가 되고 있어서요. 앞으로 또 제가 새로운 추가 취재 되면 후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1번가의 매각 설과 관련된 내용 알아봤는데요. 참 11번가 입장에서 좀 아쉽게 된 상황 같습니다.